And the second day was Father's Day, and it was a basic rifle training day. And yesterday, they had plenty of shooting, so they came ready for the rifles. And again, I cover all the basics, such as gun safety, proper handling of the guns, and different parts and the function of the guns. And in a safe state, I let them handle the gun as much as they want. And about 30 minutes later, they are very familiar with guns, and they know how to safely handle it. And for lunch, my wife made a really great, healthy, and tasty sandwich for them, and they loved it. In fact, the son said, I'm never eating Subway again. 지금 두 분 다 AR은 처음이죠. 네. 아빠는 그전에 썼던 게 K2였고요. 한국 군대에서. 아들은 어제도 오늘도 총을 처음 만져보는 거고 총을 들고 액션 오픈 시켜보시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액션 릴리스를 하고 그렇죠. 지금 보면 액션은 뒤로 당겼다 해도 되고 아니면 앞에 액션 릴리스 버튼 눌려도 되는 거지. 그러면 이 상태에서는 이제 세이프티를 넣어봐. 총은 세이프티를 하고 그렇지. 세이프티 하고 그 다음에 세이프티 풀고 그렇죠. 좋아요. 그럼 이 상태로 우리가 사격할 수 있는 거고 똑같이 총 들고 액션 오픈하고 그렇지. 그 다음에 요번에는 뒤로 당기지 말고 액션 릴리스 버튼 눌려볼 거야. 그러면 액션 릴리스 하고 오케이. 그 다음에 safety on. 그 다음에 safety 풀고 좋아요. 총 내려놓고 예, 지금 총 다루는 거 이제 이해가 됐죠? 네. 제가 총알을 10발씩만 넣어볼게요. 그 5.56은 위에서 넣으니까 훨씬 편하죠? 예. 아들도 이거 이해했지. 위에서 그냥 눌리면 돼. 또 10발 넣어봐. 반대로 넣어야지. 항상 빼축한 데가 팁이고. 그렇지. 쉽지. 어저께 권총보다. 잘했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총한테 빼면 되고요. 네, 오늘 점심은 버섯과 캐러멜라이즈 양파랑 그 다음에 집에 직접 만든 페스토와 또 집에 직접 만든 올리브 타페나드 그리고 플랜트베이스 치즈와 오르가닉 햄으로 만듭니다. 또 이제 먹을 시간이 됐죠? 맛있는 거 먹어야죠? 그래서 이것은 제 집 손이 직접 만든 건데 Happy Father's Day, everybody! 잘 먹겠습니다. 예, 맛있게 드세요. 사부님, 잘 먹겠습니다. 맛이 어때? 맛있어. 맛있지? 네. Now, after lunch, we start with 22 AR rifle, which is Smith & Wesson M&P 1522. And I really want to teach them from the very basic, where they're shooting from the bench and know how to shoot accurately and how to sight it in and check their zero in different distance. And they did a great job. 근데 이 D가 흔들면은 안 맞아. 그래서 이 D를 안정시켜주는 게 제일 중요해서 만약에 이렇게 안정시켜줄 게 없으면은 손으로 이 D를 잡아주는 게 중요해요. 일단은 요 버스터가 자기한테 맞는 길을 맞춰놓고 그때는 그 다음에 손가락을 집어넣고 발사하고 그 다음에 손가락을 빼고 그래서 이게 닿아야 돼. 얘는 요게 닿게 하고 얘를 좀 더 앞으로 가게 하고 요게 닿게 하고 그 다음에 저쪽으로 해봐. 한참 높게 맞구나 지금. 여기 보면 뉴라고 적혀있지. 이건 업이야. 그러니까 일로 돌리면은 자꾸 높게 올라가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거꾸로 쭉 내려줘야지. 지금 좀 내려왔는데 좀 더 내려와야 돼. 오케이 한 번 더 쏴봐. 오케이 이제 거의 가운데 맞았네. 한 번 더 쏴봐. 오 같은 구멍 잘 쏘는데. 오케이 이제 셋이 방향. 아빠 어디만 얘기해 주세요. 오 지금도 좋았어. 우쪽으로 오, 지금 보면 좋아. 오케이 지금 보면 이 상태에서 이제 make it safe 하면 매게진 빼고 그렇지 액션 한번 당겨주고 총알 빠지겠지. 그 다음에
다실 때, 그치. 그 다음에 오픈 시켜주면 좋아. 당긴 상태에서 꽉 당기고 오픈 됐지? 오케이. 이 상태에서 총을 내려놓으면 되는 거야. 지금 보면은 얘가 첫 방이야. 그 다음에 조절해서 내려왔고, 그 다음에 도저히 여기 됐고, 그 다음에 여기 맞는 거. 그러니까 지금 보면 굴핑이 약간 이쪽인데, 지금 아까 말해준 것처럼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이 총 쏘는 것도 배우지만은 0점 맞추기도 배우는 거야. 그래서 한 발 쏘고 안 맞았다고 스코프를 교정하면 안 된다고 했지. 적어도 세 발이 같은 곳에 맞아야지 우리가 교정할 수 있는 거고, 지금은 쏘는 사람이 두 명이니까 두 명 다 확인해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가 있지. 그렇지? 또 쏴봐. 아, 이젠 보이네. 6시지? 한번 또 쏴봐. 밑으로 맞은 것 같은데. 한번 더. 이제 또 올라가. 이제 좋네. 이제 거의 가운데 맞았지? 또 천천히 해봐. 그치, 이젠 좋네. 아주 좋아. 또 천천히. 아주 좋아. 지금 가운데 지금 같은 데 맞고 있어. 좋아. 지금 같은 데 맞고 있죠? 예. 지금 보면 요번에 요쪽 주변에 지금 다 맞은 거죠? 요쪽 주변에? 예, 준비됐습니다. 네. 지금 같은 데 맞고 있어요. Now after everybody knew their gun was accurate and they know how to shoot accurately, I had them shooting at 5 yards standing free-handed. And since the distance changed, I showed them how to re-zero their rifles again. And again, they did great. Okay, 이게 딱 되고 요 상태가 하면 이렇게 되고 쏠 때는 올라와서 앞으로 그죠? 그렇지. 이 상태로 쏘고 내려오고 또 올라와서 쏘고 내려오고. 그래서 항상 자꾸 몸이 뒤로 가려고 하잖아요. 약간 앞으로 그렇지. 그 상태 한번 연습해봐. 잘 보여? 네. 그렇지? 약간 이렇게. 그렇지. 딱 해봐. 보라. 좋아. 그 정도면 좋아. 또 지금 몸이 들어가 있지. 앞으로 약간 길. 그렇지. 그 상태에서 총은 약간 내리고 있어. 그게 하이웨이 포지션. 그래서 해. 이제 자기가 써요? 어. 오케이. 다시 내리고 또 올리고. 오케이, 다시 내리고 올리고. 오케이, 다시 내리고 올리고. 오케이, 이제는 내리지 말고 우리가 올린 상태에서 천천히 세 발을 쏴볼까. 땅, 땅, 땅 이렇게 올리고. 오케이, 지금 보면 다 좀 낮게 맞네. 한 번 더 올리고. 오케이. 또 올리고, 세 발 쏘고. 좋아. 좋아. 또 한 번 올리고. 좋아. 지금 상당히 잘 쏘고 있어. 약간 앞으로 숙이고. 그렇지. 오케이. 오케이. 하이브리드 포지션에서 한번 올리는 거 연습해 보세요. 항상 밑에 있는 손가락 나와 있어야 되고요. 오케이, 좋아요. Make it ready. 오케이. High ready position에서 준비됐을 때 자기 시간대로 올려서 정확히 한번 쏴보세요. 가운데 타겟에. 그렇죠, 좋아요. 네, 한번 내리고 또 올리고. 좋아요. 손가락 좋고 올리고. 좋아요. 올려서 세 발을 천천히 쏴보시고 그 다음에 내리고 세 발 쏘고 하세요. 저가 지금 손가락 볼게요. 내리시고 올리고.
지금 보면 상대 잘 쏘면 다 밑으로 맞지. 왜냐면 지금 거리가 가까워져서 그래. 그래서 이걸 다시 재교정을 하고 쏘는 게 낫겠다. 이렇게 멈춰 보이시고요. 자, 이 상태에서 올려줄게. 지금은 너 아니, 위에 올려놓고 있었어요. 오케이, 오케이. 어그라 하나, 둘, 셋, 넷. 문장은 잠깐 한번 쏴보세요. 이제 정 가져놓고 쏴보세요. 이렇게 잠깐 멈추고요. 지금도 낮게 맞죠? 어. 거리에서 이렇게 차이 많이 나는 게 믿기 어려울 정도죠. 한 번 더 해보세요. 정 가운데. 이게 아주 좋아요. 지금 아까 말한 것처럼 거리에 따라서 영점이 확 바뀌죠, 그렇죠? 그래서 아까 지금 우리가 At this point, I knew that they could shoot safely and naturally, so I had to move to steel target, and this is shooting at 15 yards, double tapping 5 targets, so total of 10 hits, and I told them, let's compete, see who's the fastest. And I was really surprised how fast they were and how accurate they were. And believe it or not, one of them won by 0.03 seconds. So this was really, really fun. Like I said, now they are shooting like pros. 그 일단 빈총과 연습하고 아들은 좀 뒤로 와야 되고 뒤로 그렇지 거기서 high ready position에서 그쵸 그 상태에서 내가 고 하면 시작하는 거예요. Stand by, go. 오케이 시간은 7.11이에요. Stand by, go. 좋았어요. 6.10. 6.19를 이기자. Stand by, go. 오, 6.9 하나. Stand by, go. 6.36. 근데 하나 놓쳤지. 다들 좀 못해야지 내가. 뭘 보여주세요. 너무 다들 잘해가지고 이거 부담되는데. 넌 스탠바이. 얘가 스탠바이 하고 고를 외쳐. 자기가 고 하는 순간에 눌리는 걸 동시에. 그 다음에 끝에 두 발 맞으면 끝나면 맞으면은 네가 다시 눌러. 알지? 무슨 말인지. 땅땅 멈춰야 돼. 어? 이제 네가 스탠바이 해. 스탠바이. 고! 너 한참 늦었잖아. 한참 늦었잖아. 아, 다른 파트 내려갔다. Stand by, go. 6.32. Make it safe. Stand by, go. 7.35. Stand by. Go. 아이고. 오, 5.54. 아, 그래요? 처음 두 개 못 맞췄는데도 5.54야. 아주 좋아. Make it safe. 아빠는 시간 늦었는지라고 아이고 했는데. 5.54. Stand by. Go. 오, 5.95. 아직은 아들이 이겼어. Stand by, go! 5.5 하나. 아까 아들이 몇이었지? 5.53. 5.53. 와, 0.02초를 아빠가 이겼네. 축하합니다. Make it safe. 0.02초. 아, 억울하겠다, 아들. 아빠 안 봐주겠다. 진짜 안 봐주네. 좋아요. 근데 군대 갔다 와서 0.02초는 약간 억울하지? 아니요. 아니, 아들이 착하네. 우리 딸 같았으면 벌써 막 울고 댐볐다. Now, before they came to Virginia from New York, Dad requested that he really want to try the lever action because that was his dream rifle. So I had my Henry 22 ready. Now, only problem was that son being only 13, he wasn't strong enough to have the rifle against his shoulder tight.
and what the action which pulls the gun downward every time you shoot. So it was really difficult for him to keep the gun on his shoulder, but regardless, he did well. Now the dad did really well, and he was so happy he got to shoot the lever action, and he told me this gun is so beautiful and so accurate and really fun. 실제 나는 연습을 그냥 이렇게 보고 있는데 본인들이 나중에 총알 없이 연습할 때 총알 없는 상태에 실제 이거를 해보면서 해봐. 오케이? 그래서 두 방씩 쏘서 우리가 총 10개잖아요. 우리 타겟 다, 그 다섯 개니까 10발 쏘면은 끝나는 거야. 오케이? 오케이. 총 없는 상태에서 이사님 이제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응. 오케이. 그 스탠바이 하고 꼬하면서 눌리면 돼. 스탠바이 고! 8.36 안 땡긴 상태이겠지만 안전한 상태. 이게 오픈된 상태로 오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상태로 이렇게 오면 되는 거야. 할 때 그냥 탁탁탁탁 해. 빼겠어. 그렇지. 그렇지. 총 안 망가지니까 그냥 최대한 빨리 탁탁탁탁. 스탠바이 고! 아주 좋아요. 13.67 make it safe. 액션 오픈 시키고 그러면 세이프한 상태. 오케이. 그건 집을 필요해. 그건 이제 빈타 날이죠. 재밌네요. 세게 딱. 그리고 지금 몸이 너무 뒤로 왔지. 앞으로 가 몸이. 그렇지. 그렇지. 지금 잠깐만. 잠깐만. 약간 뒤로 와. 타겟에 너무 가까이 있으면 오히려 더 힘들어. 왜냐면 각도가 더 넓어지기 때문에. 자? 그렇지. 바로 그거지. 그렇지. 약간 앞으로 숙이고 몸 앞으로 숙이고. 그렇지. 팔 아파? 운동을 좀 많이 해야겠군. 스탠바이 고! 안 맞았어? 어깨 딱 대고. 그렇지. 어깨 딱 대고.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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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5 하나. Make it safe. 그냥 열면 돼. 오픈시키고 총 위로 올리고 절로 가면 돼. 그렇지. 스탠바이 고! 12.0 하나. 아까보다 1초 빨라졌어요. Make it safe. Shoot already. Standby. Go. 얘가 힘이 안 되니까 힘들어하네. 안 맞았어. 오케이. 17.86 세이프 하겠지? 오케이. 스탠바이 고! 11.11 와 빼빼로네. 1111 액션 오픈? 메이크 세. 오케이 좋아요. 아빠는 빼빼로야. 11-11. 지금 맵을 할 때마다 1초씩 줄여가고 있어요. 13초, 12초, 11초. 스탠바이 고! 7.39. 7.39. 아까보다 2초 빨라졌네. Now they're really confident with 22 AR rifle, so I told them it's time to go to real AR-15 in 223. And again, I had them start from the basic, from the bench. And since this is much flatter shooting than 22, we really didn't have to reset in the scope. So first, it was a torso shot and then headshot. And from 35 yards, we moved up to 60 yards, shooting 8-inch steel target. And I tell you, once they knew where to point, they were on it every time. 지금 보면 얘가 이렇게 떠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얘는 내려와 있고 얘를 조절해야 돼. 이게 떠 있으면 움직여. 그치? 그러니까 얘는 여기 딱 있고 한번 좀 봐봐. 지금 보면 너무 높지? 네.
그러면 얘를 낮춰봐. 얘를 이렇게 낮춰봐. 얘를 낮춰서 자기가 한번 찾아봐. 오케이. 느낌이 어때? 좋아? 아직 기분 좋지? 또 한번 준비해봐. 한번 더 쏴봐. 오, 같은 구멍. 아주 좋아. 지금도 보면 여기 뜨잖아. 얘 뜨면 안 돼? 저걸로 그 조절하고 같은 구멍이 아주 좋아. 오, 좋아. 같은 구멍에 네 개 들어갔어요. 오,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이제 거의 정 가운데 맞을 뻔했어. 아주 좋아. 오, 아주 좋아요. 아주 좋아. 행복해요. 거의 박살내네. 같은 장소에. 오케이. 오케이, make it safe. 그 다음에 이 상태 된 거야. 그렇지.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올려놓으면 되지. 액션 오픈돼 있으니까 반대로 돌려놓고 그래야지 액션 되는 거 볼 수가 있지. 이제 얘는 총열이 엄청 뜨거워. 총전 만드는 손 딘다. 여기 외에는 잡으면 안 돼. 알았지? 뒤에서도 확 느껴지는데. 너 아까 보니까 뭐 큰 총 안 쏘겠다면서 잘 쏘네? 마음 바뀌었어? 이거만 쏘자. 뭐 이거만 쏴. 이거 봐. 와, 이거 봐라. 여기 그냥 다 들어갔지. 어? 아주 좋아. 지금 대머리판이 너무 짧지 않아요? 그렇죠. 그건 약간 너무 깊고 한 요 정도 좋을 것 같은데. 한... 오, 정 가운데 바로 옆에는 좋아요. 아주 좋아요. 천천히 써요. 너무 빨리 쓰면 총력 뜨거워져요. 아주 좋아요. 다들 너무 잘하네. 아주 좋아. 같은 구멍. 아주 좋아. 오호, 이제 아주 큰 구멍이 하나 됐네. 큰 구멍이 자꾸 커지고 있어. 아주 좋아. 맥 세이프. 지금 오픈되어 있는 상태만 확인하고 그렇죠. 눕혀 놓으면 되죠. 오케이. 이제 가서 또 최종을 볼까요? 그래도 앞밖에 조금 더 예쁘네. 아, 이거 저 이거 너무 좋지 않아? 이거 구멍 큰 거 하나 있는 거. 군대가 땄으니까. 아주 좋아. 타겟 타겟 헤샷이야. 오, 정확히 맞췄네, 빨간 색깔. 좋아. 아주 좋아. 진짜 잘 쏘네. 얘는 나중에 뭐냐, 스나이퍼도 되겠네. 오, 좋아, 좋아. 좋아, 약간 천천히, 좀 빨리 쏘니까 약간 떨어지네. 천천히. 마음에 준비됐을 때 쏴. 네. 아주 좋아. 정 가운데다, 요번엔. 진짜 좋았다. 빨리 쏘는 게 목적이 아니야. 맞히는 거 정확하게. 오, 같은 구멍. 천천히. 오, 또 같은 구멍인데? 정 가운데 세 개 들어갔어. 와우, 아주 좋아. 지금 그 조그만 스틱 안에 지금 다 집어넣고 있어. 진짜 좋다. 요번에 다 들어갔어. 천천히. 오, 오, 좋아, 좋아. 맥에 세이프. 지금 급하게 쏜 거 두 발 빼놓고는 다 들어갔어. 스티커 안에. 이거 지금 뭐, 한 100원짜리 되죠? 100원짜리? 이거 봐봐. 와, 이거. 이거 봐, 이거. 장난 아니잖아. 그렇지? 아빠 지금 아들 타겟 쏘는 거 아니죠? 아들 거 쏘고 있네. 아. 아빠 DQ.
아무리 봐도 구멍이 안 나. 보니까 지금 옆에 보니까 아빠가 지금 니꺼 쏘고 있다. 어, 이제 좋아. 딱 맞췄어요. 거기 똑같은 자리에 놓고 6시에 딱 놓고. 아, 같은 구멍 좋아요. 아주 좋아요. 오, 좋아. 아주 좋아. 오, 오. 구멍이 자꾸 커지고 있어. 아주 좋아. 내가 다 왔어. 지금 보면은 다, 지금 아빠가 쏜 거 지금 다 들어갔어. 한 1인치만 밑으로. 아, 좋아요. 고개 딱 맞네. 좋아요. 아, 좋아요. 좋아요. 아, 좋아요. 그냥 밑에 선에 놓고 쏴, 밑에 선. 어, 좋아. 맞았어요. 어, 좋아, 좋아. 어, 정 가운데. 어, 좋아. 아주 좋아. Now shooting from the bench, they were really pumped up and they were so confident they felt they could shoot anything. So I told them shooting from the bench and shooting standing freehand with a heavier AR-15 is not easy as you think. So I had them shoot a soda can at 15 yards and as expected, they learned it wasn't easy as they thought. And they also understood why it's necessary to practice in a real scenario situation instead of shooting from the bench, having the gun rest and just pulling the trigger. After a little while, they really caught on and did really well. Now, some was struggling a little bit with AR-15 because it's a heavier rifle and it was hard for him to handle it. 맞았지? 지금 계속 왼쪽으로 맞고 있어. 한번 다른 땅통 쏴봐. 에? 옆에 있는 거 쏴봐, 옆에 있는 거. 그렇지. 오, 좋아. 이렇게 안 맞는 게 있으면 피해가야 돼. 오, 좋아. 오, 세 발. 지금 계속 왼쪽으로 쏘고 있어, 지금. 다른 것부터 시작할까요? 오, 좋아. 좋아, 좋아. 좋아요. 마지막 거 약간 오른쪽으로 쏴봐. 안 맞네. 제 이상하다. 저 완전 귀신 들렸나 본데? 지금 얘는 거의 우리사 합쳐서 한 10발 이상 쏴는데 지금 안 맞았어. 그쵸? 제가 왜 안 맞지? 한 발, 딱 한 발. 오. 귀신 들리진 않았네. 요번에 한번 우리 네 개 다 맞춰보자. 한번 순서를 거꾸로 해봐. 순서를. 얘부터 쏴봐. 어, 기분이 좋잖아. 안 그래? 딱. 얘네 딱 앞을 잡고. 그래. 어, 좋아. 한 발에 하나. 지금 손가락 와 있고, 좋아. 다시.
천천히 천천히 범퍼에 됐네. 몸이 약간 아플게 되죠. 지금 이게 지금 범퍼에 되는 게 어깨 딱 안 붙여서 그래. 어깨 딱 붙이고 그렇지. 이제 총이 무거워지나 보다. 바로 옆이다. 또 해봐. 어깨에 바로 딱 지금 왼쪽 맞고 있어. 왼쪽으로. 좋아. 아주 좋았어. 좋아, 좋아. 오, 좋아. 베리 굿. 총알 떼고 make it safe. Now, after Daniel how to shoot free-handed standing, I had to move up to 45 yards. Shooting at four steel targets. But since someone was struggling a little bit, I had him shooting two first rounds sitting down, and once he was confident, I had him stand up and shoot it. He struggled a little bit, but he did fine. Now, that was a little different story. Since he went through Korean military shooting K2, he caught him really quick, and he was shooting like a pro. Stand by. Go. 좋아, 좋아. 좋아. 지금 9.6. 고! 좋아. 어? 어디 갔어? 좋아. 좋아. 7.20. 한번 서서 해볼래? 좋아. 스탠바이. 고! 좋아. 좀 범퍼지네. 안 맞고. 컨트롤 안 돼, 컨트롤 안 돼. 정. 좋아. 좋아. 14.20 스탠바이 고! 안 맞았어. 오케이. 7.35 아주 좋아요. 스탠바이 고! 오! 6.10 스탠바이 고! 5.35 아주 좋아. 스나이퍼의 자질이 있구나. 매거진 빼 make it safe. Again, they shot over 20 rounds of AR-15 and it was fun. Now, coming back home, his son told me he's really enjoying this time and he wanted to be like me, become a doctor, make good money, buy a nice house, buy a land, and enjoy shooting and his life. So I told him, becoming a doctor is not easy as you think, but if you stay focused, it's definitely possible, and you could have more than what I have. And I could see in his eye, he was serious about it. And the dad said they have gained something bigger than learning how to shoot, and that was his son having his sight in the future. And he also asked me, Dr. Park, why do you do this, spend your time and money? And I told him, I really get satisfaction out of inspiring people and teaching people, and changing their life for the better. And tomorrow is a shotgun day. We got 5 shotguns, so stay tuned, and I'll see you tomorrow.